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존경받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온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하시죠.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CBS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지난해 12월에 은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 일선에서는 뒤로 물러나셨는데, 두달 지내시면서 감회가 어떠신지요? 이제 세 가지. 하나는 감사. 아, 감사. 나 상당히 몸이 약한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인데, 70을 은퇴한다는 게 마라톤으로 말하면 완주했잖아요. 예. 좀 늦게 들어왔어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또두 번째는, 조금, 후회스러움이라 할까. 좀 죄송한 마음이 곁들여 있는 것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어떤 일이든 마치면 그런 생각이 네, 들죠. 거기에 네. 대한 거 있고, 또세 번째는 자유함. 목회를 하다 보면, 은연 중에 외식이 많이 나를 지배해요. 사람 앞에 보이는 목회. 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목회를 해야 하는데,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렇게 외식한 게 많아요. 그거로부터 자유함 얻어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 가면 벗어도 되지. 그런 생각. 아, 네.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또 보시면서 처음에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왔을 때가 또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38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으로 오셨죠? 그때 이제 38년 전이면 이 도시가 되기 전이에요. 아, 태동할 그러겠네요. 시기에. 예. 태동할 시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여기 왔을 때, 인구가 한 면 단위, 한 3개 면이 합쳐진 그 지역을 정부가 반을 공단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든 그 공해가 있는 공장들을 바닷가로 이렇게 이전하자 하는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왔을 때는 교인은 한 50명, 또 예배당은 한 50평, 전형적인 아주 목가적인 좋은 시골 교회였어요. 아, 작은 교회였네요. 작은 교회였는데, 50명에 문제는 그 당시 구원파가 창궐했습니다. 이단 이단 구원파가. 구원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단 구원파가 들어와서 반절 교인들을 데리고 다 나갔습니다. 거기서 내 목회는 소위 이단과의 싸움, 그러셨겠네요. 싸나운 싸움. 그러면서 어떤 철학자 말이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으면 네 얼굴을 봐라. 너는 사자보다 더 싸나운 사자가 됐을 거다. 그런 것처럼 막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싸나워지고 나도 아주 싸나운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첫째는 평화며, 두 번째는 성장이고, 그래야 쓰겠다 해서 평화와 성장의 두 축을 가지고 38년 목회를 했죠. 그 38년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시를 적으셨다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문학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난한 애들은 다 도망가요. 부잣집 애들은 부끄러워서.
이제 선생님이 막 대접할 수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럴 처지가 못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서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어릴 때 선생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돈이 많은 어른들은 부자야. 그러지만 학생은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부자야. 그리고 예.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또 책을 모으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문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은퇴할 때내그 은퇴 소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예, 해볼까요? 한번 예. 읽어주세요. 목회 성적표.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은 잎만 무성한 나무 되어 여기 서 있다. 이제는 그 잎마저 떨어진 앙상한 가지로 희생하며 피우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마땅히 할 일, 해야 할 시간을 나 살기에 급급하며 겨우 얻어낸 목숨, 작은 바람 앞에도 떨고 있는 석양의 목신 소리. 주는 것이기에 받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손사래를 잊어버린 무리함이었다. 주기보다 받기에 익숙한 실로 초라한 내 모습. 나를 멸시한 사람 나도 멸시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주의 종의 은혜가 아니었다. 정말 볼품없는 성직자의 위선. 뒤돌아보고 다시 쓴 나의 목회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선생님 너무 겸손하게 돌아보신 거 아니세요? 사실. 아, 그 38년의 그 목회 기간을 시한 편에 딱 녹여내셨어요. 아주 겸손하게요. 목사님 경마와 오랫동안 싸우셨잖아요. 암투병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뭐 크게 우리를 충격을 주어도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그저 펜실베니아 설립자 유펜 그 설립자 그분이 20살에 희망을 포기하고 85살에 죽었다. 그러면 당신은 20살에 이미 죽었고 85살에 장례식을 한것 똑같다. 이거 굉장히 그러네요. 희망을 포기하면 그냥 희망을 죽은 것과 포기하는 같은 20살은 거예요. 이미 목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다닐 때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너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할수 있지 몰라도 소망은 너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소망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가 저희 교회의 외할아버지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외할아버지 교회가 되는 거죠? 영락교회가 인천 제일을 개척을 했고 6.25 그때 그 어간에 인천 제일이 55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인천 제일에 이기영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니까 올라가면 인천 제일은 아버지 교회, 저 영락교회는 할아버지 교회. 그래서 그래서 네. 영락교회를 딱 갔더니 세 가지를 제가 봤어요. 하나는 김웅락 장로님이 1950년 9월 23일 날 순교하는 순교 비석이 있어요. 교회 바로 예. 앞에. 김웅락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면서 한경재 목사님을 피난시키고 본인 순교했어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김웅락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를 만나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소원이 그때 그랬고 또 하나는 영락교회가 3천석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석조 아주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한경희 목사님이 하나님이나 나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런 교회를 한번 짓고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고건자 희망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나도 한길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는 이루었어요. 성전 건축과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암병으로 내가 15년 누워있을 때도 죽지만 말라는 장로님. 그리고 이 성전을 자기들이 다 지었어요. 나는 투병하고 있으라 하고. 김문학 장로님,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항상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나를 인정해 주고, 또 돌아가시지만 말고, 좀 사람만 계시면, 그래, 내가 아파 있는 동안에 교회, 교육관이 건축 다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복지, 모든 뭐 요양원, 양로원, 병원 다진 거예요. 그건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 교회가 한 작년 한 4,500명이 들어가서 볼수 있는 본당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같이 훌륭하지는 못해도, 뭐, 무엇이 모든 훌륭하, 교회가 다 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귀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그 소위 좌석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한경희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 멘토로 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삼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아까 성전 건축과 장로님을 만나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였습니다. 기도는 응답,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경희 목사님을 닮아간 것은 내 노력이 필요했어요.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하기는 했어도 못 따라갔지. 워낙 그분은 훌륭하고, 그래도 나는 닮으려고 애를 애썼던 썼어요. 그 과정이 애를 쓰기는 썼어.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사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재언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지도자, 교회도 지도자가 문제고, 중요하죠. 정치, 나라, 어디 가도 지도자가 소위 리더십이 문제인데, 솔로몬 시대에 가짜 엄마는 솔로몬이 칼로 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 할 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겠고,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애기를 나누면 안 돼요. 제가 애를 주겠어요 하고, 스스로 그 모든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는, 평생 저도 십자가 목회.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고, 보수라든지 또는 진보 비슷한, 지금 태극기 뭐 촛불 촛불과 이런 태극기가 거, 뭐 맞서는 이런 거 형상이죠. 맞서서 이 뒤로 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희생하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신을, 고무신을 신고 기차를 타고 갈라다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서 땅에 딱 떨어져서 기차는 떠나는데, 비서가 그걸 주우려니까 한쪽 신마저 이렇게 벗어서 그쪽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선생님, 아, 이거 한쪽 신도 못 주웠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던져보면 어떻게 했더니, 친구야, 신도 신어보지 못한 가난한 내 백성이 분명히 신한 짝을 주울 거다. 그러면 한 짝을 갖고 뭐 하냐? 두 짝을 줘야 신을 신을 거 아니야. 이것이 간디의 리더십. 순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 십자가 지라. 이 죄악이란 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얘기냐? 누군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밀알이 죽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게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희생의 리더십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울 뿐 목사님.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 다 보면, 저기 우리 저 교회 앞에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 한 구절하고, 한쪽에는 선양호 목사 순교 비서, 한쪽에는 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시를 써서 비석을 해놓고 맨날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나라를 둘러보니까 순교 안 하면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받은 구원이나 또 병고침이나 지금까지 나 존재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 은혜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그 부활 고백, 그것이 예사로운 고백은 아니죠. 아까 내가 표현했던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선친이 저희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어요. 술이라든지 또는 기생 이런 데 많이 아버지가 치중을 했어요. 나라가 이제 이러고 독립은 안 되고 그래 타락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성경을 갖다 아버지에게 전도하면서, 오빠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아 나중에 와보니까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 여변초를 이렇게 담배를 다 피신 거예요.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네, 말아서 아버지가 피셨어요? 말아서, 옛날에는 여변초가 그랬어요. 세상에. 종이로 많은 거. 그런 게 고모가 좀 방송 용어는 할 수 없지만, 오빠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이다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객사하다시피 했죠. 그때 뭐 재산 다 이제 말 잡수시고, 그러고 나 12살 될 때 어머니가 고기 장사를 했어요. 아유. 이렇게 뭐 광주리 장사. 그리고 나는 공부하고 우유 뭐 신문 이런 것 나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내가 공부했으겠다. 그러다가 너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은 예. 환경이 좋지 못하더니 내가 폐결핵이 왔어. 아... 내가 폐결핵. 그래서 아... 3기까지 받았어. 피를 토하고. 그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도 폐결핵. 나도 유전처럼 폐결핵 하니까 죽음을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모를 때니까. 이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이 모를 때, 지옥과 천국을 모를 때는 죽는 게 제일 고통을 이기는 건, 그래서 자살자가 나온 거예요. 목을 다섯 번 맸지 나도. 아니,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풀었지. 이거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웃어야 돼. 아니, 나는 겁이 많아. 내 눈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당신의 보자기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사도 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런 좋은 말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 독방에 이제 방에서 이제 혼자 들어 누워서 이제 거의 지내는 그 내 독방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9번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8번까지 전도할 때는 내가 대적을 했지. 나는 자살의 영, 권사님은 성령의 영. 근데 9번 딱 와서 나를 전도하면서, 고 선생은 분명히 목사 될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목사들은 다 폐결핵을 앓았다. 그래 그걸 쓰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한계님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이나 김장희 목사님 모두가 다 폐결핵 거의 앓았어요. 옛날 목사님. 아 그랬어요. 응. 예. 김상원 목사도 폐결핵.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했던 내 자아의 도성이 그 9번 전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예. 교회 나가서 내가 목사가 됐고
또 시도 썼고. 그게 우리 네. 아버지가 시편까지 잡혔나 아유, 고모, 참. 고모가 한 말이, 네, 아, 내가 너 아버지한테 성경 선물했는데 찌제 담배 피웠다. 그러나 그 죄값보다 더큰 은혜는 목사가 되어 나오고 시를 쓰는 목회자가 되어 나오고, 이게 은혜. 네, 시편의 은혜. 이것이 내가 전도하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안할수 없지. 아, 그러네요. 그 9번 전도하신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아홉 전도가 번 되는 전도하신 거고요. 권사님, 내 어머니의 윤귀열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조금 돌보였죠. 홀로 계셔서. 나를 낳아주신 생모인 어머니보다도 내가 진짜 사랑하고 더, 뭐라 할까, 더 돌보신 분은 우리 나를 전도한 영의 어머니지. 영희 어머니. 목사님, 그 감사하면서 보낸 이 목회 여정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사건이 아마 그 3년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이 교회에 출석하던 아이들도 13명, 14명 정도 있었죠. 그때 심정이 그때 어떠셨을까요? 부활절이었어요. 그쵸, 그쵸. 부활절, 순환주간, 고난주간인데. 그때 부활절 그 시기였는데, 4월 16일. 그 사건이 터질 때, 참, 오늘날 시대의 교훈이 엄청납니다. 그 사건은. 304명의, 물론 일반인들과 학생이, 특별히 우리 교구예요, 단원고등학교가. 네. 304명이 바다 속에서 생명을 잃고, 지금도 9명이 아직 돌아오지 시신을 못했죠. 못 건졌어요. 그런데 9명이 바다 속에 있는 동안에는 304명의 그 가족들 모두가 지금도 아직도 팽목항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14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났는데, 얘가 얼굴을 안 보여요.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예요. 교회 출석 안 하고 있어요. 출석은 해. 그래도 사람 앞에 안 나타나.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쵸, 그쵸. 청소년. 양심. 자기는 도망쳐 나왔어. 자기 혼자 살아났어. 왜 여학생 하나도 못 건지고 자기만 살아남아 왔다는 그 트라우마가 애로 하여금 자꾸 우울하게 하고, 또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학교를 가도 생각나고.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아픔, 살아남은 자의 양심의 괴로움, 이걸 거의 안산이, 안산 시민 75만은 5만이, 야, 애들은 저거 죽었고 우리 새끼들 괜찮고, 이거 아니죠. 전체가 다그 트라우마 속에 생존자에,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못 건졌냐. 그래서 13명을 헬리콥터라도 싣고 오고, 시신을 또 자동차로 싣고 와서 13구를 장례식을 할 때, 첫번 장례를 할때그 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도 못 일어나요. 중풍 병원에 입어. 고등학교 2학년, 공부 잘하는 급장이 실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겠다. 매를 들고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얼마나 순종 잘하는 애. 공부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시신이 오니까 이 장례식을 몇번 했냐면 13번을 했어. 나는 어쨌든 좀 견뎠는데, 고등부 목사님은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정신 분열이 와버려. 13번 장례식이고, 고등부 자기 제자를. 그래갖고 목회를 그만두고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데 요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새벽에 와서 저희 아내 손잡고, 같이 늘 저희 아내가 손을 잡아주고, 손잡고 옆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치아 병원에 가서 치료해 드리고, 와서 트라우마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병이, 그러셨구나. 절망이라는 병이 뛰어내려간 그 가족들. 이것이 안산에 지금 왜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도대체 지도자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구조 중 분명히 총동원해서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며, 또 인양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여기 세월호 이 식구들이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냐면, 뭐 아이를 잃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을 애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보상금이나 좀더 받는다 하고 그렇게 또 몰아붙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더 맞습니다. 당신 자식을 한번 물속에다 집어넣고 2년 반 동안 그찬 얼음 덩어리 물속에 한번 당신 아들을 한번 넣어놓고 팽목항에 가봐.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을 놓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아픔을 갖고 같이 한번, 애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애들아, 잘못했다. 용서해라. 기회는 너희들의 목숨인데, 문을 닫고 열지도 못하게 막았구나. 위를 향해 달리며 사는 길이 있는데, 뛰라는 말 대신 앉아 있으란 말로 너희들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했구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 다 쓰고 남은 우리의 헌 목숨 살리기 위해 바다에서 너희들의 젊은 목숨 버리게 했구나. 너희들은 바다에서 숨쉬지 못하고, 우리들은 육지에서 숨쉬지 못하고. 애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살아있는 자들아, 살아서 만나자. 바닷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부활로 만나자. 주기성 목사님 순교비인데, 주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그 결정적인 임팩트는 뭐였냐면, 내가 쓰러지면 조선 교회가 쓰러집니다. 광경을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모두 다 신사참배하고 예수에 변질되고 하니까, 아, 내가 순교해서 이걸 제물이 되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땅.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고흔 목사는 교회 앞에 그 마음을 새겨놨다. 그리고 그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 온 힘을 써왔다. 그리고 은퇴한 후 한국교회에 순교자들을 알리고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에 있다. 전국 곳곳에 그들이 묻혀 있는 곳과 삶의 흔적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를 담아 시를 쓰고 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내를 근데 십자가 하셨는지.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꿔주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우리 죄를 다 가져가고 죽고, 그리고 영생과 그렇죠. 삶을 우리에게 주고. 근데 막상 고난 앞에서는 너무 작아질 것 누구나 같은데. 예. 그렇지.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외국인들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이 한국에 이런 순교자가 있었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그 양자 삼은 그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남은 자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는 그 아픔, 눈물, 또 남은 자의 눈물이 있다고. 오늘도 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라 말하고 있다. 목사님 되게 귀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원로 목사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또 제 시가 이제 신앙시니까 신앙을 통한 시의 표현, 또 미술관의 미술로 표현, 또 우리 기자님은 또 이런 프로로 표현,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과 같이 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좀 신앙을 조금 좀 내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아. 그것이 내 계획. 아, 뭐 어찌 보면은 제2의 시편을 쓰시고 네. 싶은 그런 그러니까 계획? 그러니까 우리 감독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제2의 인생을 여기다 좀 목숨을 걸어주십시오. 여기다 우리 생애를 투자합시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요새 사진 좀 가서 찍고 있고 그래요. 아, 예.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누면서요. 그 목사님의 그 38년 동안의 그 열정적이면서 또 이 약한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던 그런 목사님의 순수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제2의 그 새내기 원로 목사의 길도 제가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는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